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레오 우유와 오레오 바나나 우유 두 가지 버전을 해서 바나나가 들어간 게 맛있는지 그냥 오레오만 넣어서 만든 게 맛있는 건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나나는 후숙된 거 하나가 필요하고요. 오레오도 이렇게 한 개가 필요합니다. 이거 까면은 한 다섯 개 나와요. 잠깐만. 둘, 셋, 넷, 예, 다섯 개. 요거 다 들어갈 거예요, 한 봉. 그러니까 오레오는 마트에서 판매하시는 그런 거 조그맣게 하는 거 사지 마시고요. 벌크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박스 단위로 하시면은 좀 저렴하게 이거 한봉다 넣어도 몇백 원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레오 푼테 이제 이 위에다가 완성된 거 음료 위에다가 올려드릴 푼테. 왜냐면은 완성되면은 조금 겉에 표면이 이게 과자를 같이 넣어서 그런 건지 좀안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 푼테로 살짝 가리겠습니다. 가리비 얘기가 나오네. 가리비 먹고 싶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바나나 안 넣은 버전 먼저 해볼게요. 우유는 220 들어갑니다. 우유 220. 많이 넣었는데 240이 들어갔지만 괜찮고 이거 240이 들어갔지만 220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거 오레오 5개 통째로 넣어주시고 얼음 7개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개 안 해드렸는데 연유를 10g 넣을 거예요. 연유를 넣으면 좀더 바디감이 잘 생기고 오레오랑 잘 섞이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많이 넣어도, 그러니까 연유가 들어가면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넣어도 이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원가가 일단 너무 올라가요.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맛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최소로 이용하고요, 재료는.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나나가 안 들어간 버전이에요. 자, 이렇게 한잔 나오죠. 그럼 위에가 살짝 남아요. 이게 16온스 기준이거든요. 그때 이제 분태는 오레오 초코 과자를 부신 거. 분태로도 따로 팔고요. 그냥 오레오를 부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여드리나?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짠. 그럼 위에 이제 겉표면이 좀안 이쁜 게이 분태로 가려지면서 맛도 이게 같이 녹으면 한층 더 맛있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진짜 맛있어요. 사실 초코우유 웬만한 거보다 요거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드실 때 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앞전 영상들에서 이제 알려드린 방법으로 얼음을 같이 넣고 가시지 마시고 잔에다가 따로 넣어서 드리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농도가 연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진한 오레오 우유를 드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초코우유 레시피 잘못 잡으시겠다 아니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오레오 과자로 이용해서 우유랑 연유랑 오레오 과자 딱 넣으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초코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거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여기다 냅두고 이번에는 바나나 들어간 걸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쓸게요. 새 거가 있긴 한데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일단 바나나 하나를 넣습니다. 지금 새벽이라 조금 목소리도 그렇고 정신이 없어요. 쿠키 세트 주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직원이랑 지금 같이 출근을 새벽부터 해갖고 해서 좀 목소리가 잠겨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나나를 하나 넣고
오레오 과자는 똑같이 하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좀 더 올라가겠죠? 바나나 값이. 그래도 맛이 이제 어느 게 좀 더 나은가 이 부분이 있어서 비교해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연유도 10 들어갑니다. 바나나의 단맛이랑 연유 단맛이 또 달라갖고 연유를 넣어주시는 게 좋긴 해요. 제가 웬만하면은 부자재를 좀 많이 안 쓰려고 하긴 하는데 역시 우유와 연유의 조합은 이길 게 딱히 없어요. 그리고 바나나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우유 양이 좀 줄어들어요. 200 넣으시면 됩니다. 200. 그리고 얼음 7알 똑같이.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나나가 들어간 오레오 우유. 좀 더 떨어질 때부터 좀 꾸덕해지죠. 아까랑 좀 다르게. 그리고 과자만, 오레오 과자만 들어갔을 때보다 좀 더 부드러워요. 신기하죠? 꾸덕하지만 좀 더 표면이 더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과자가 뜨는 게 아니고 좀 잘 섞였다? 잘 갈렸다? 이런 느낌이고요. 바나나가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양이 근데 많이 부족하죠. 이럴 때는 얼음을 좀 더 넣어주시거나 분태를 또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분태가 다 썼네요. 이쪽에 생각 없이 이쪽에 분태를 다 넣어버려가지고 분태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여기 남은 공간에 이제 분태 올려주시면 되고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분태는 어차피 데코니까 그래요. 분태였다가도 네. 분태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용인섬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되게 행복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분태를 위에다가 뿌려주시면은 빈 공간도 채워지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도 분태가 같이 스며들면서 맛이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데코를 할 때도 꼭 멋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시간이 지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냐 요거 생각하시면서 데코 구상하시면은 조합을 좀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천도복숭아 주스다 하면은 천도복숭아를 갈고 한 조각 정도를 남겨서 잘게 썰어요. 다진 마늘 썰듯이. 그 다음에 위에 방금 분태에 올린 것처럼 생과일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되게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맛도 좋고 식감도 좋고. 그러니까 데코하실 때 꼭 멋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드시는 분들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보통 이게 원샷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말이 길어졌고요. 바나나 넣은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일단 이게 바디감이 훨씬 더 있고요. 바나나의 그 성분 때문인지 진득함이 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꾸덕하다 이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유 느낌은 요게 좀 더 잘 살리고 주스와 좀 더 우유가 아닌 주스와 좀 더 가까운 건 요게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맑게 후루룩 후루룩 올라오는 느낌. 요거는 쇼로록 쇼로록 근데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요. 하이브리드랄까? 조용한데 강한 아이유. 이건 되게 맑아요.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면 좀 가볍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평가는 저희 또 직원과 함께 이거 한번 드셔보실까요? 이건 바나나 넣은 그거 어제 먹은 거는 그냥 오레오. 오레오도 있어. 뭐가 나은지만 알려드려야 돼.
바나나 넣은 게? 이유가 뭐죠? 뭐야? 내 직원 일어날 시간인가 봅니다. 알람이 울리네요. 지금 너무 새벽 일찍 나오는 바람에 아직 해도 안 떴어요. 밖에가 지금 안 보이네. 저희가 지금 쿠키를,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쿠키 주문이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선물 세트가. 그래서 새벽 일찍 오느라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것만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오레오만 들어간 거를 먹었을 때는 되게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맛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깔끔한 초코맛 우유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바나나 들어간 거를 먹은 다음에 요거를 먹게 되면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바나나가, 그리고 바나나 맛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오레오랑 쌍방과실로 반반을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라, 그냥 바나나 향이 너무 강하고 바나나 맛이 너무 세게 느껴지면은, 이게 오레오에, 지금 오레오 우유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바나나가 주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서 별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냐, 주객이 전도되는 새벽이라 말이 안 나오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 메뉴가, 재료가. 직원도 지금 바나나가 들어간 게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바나나 하나에 오레오 하나, 그리고 우유 200 정도 들어가고, 연유가 한10 정도 들어가요. 우유 220 정도 들어가고, 200에서. 요즘 연유가 수입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원가로 치면은 그래도 다 해도 돈 1,000원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한 1,000원 정도? 원가? 그럼 판매 금액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원가는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가지고, 물론 이제 뭐 설거지나 인건비나 뭐 블렌더기 소모되는 기타 등등 비용은 조금 제외하고, 일단 재료만으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죠, 생각보다. 진짜 바나나랑 오레오랑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립니다. 한번 추천드리고요. 다음에도 이제 과일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닌 다른 것들도 한번 준비해서, 요청하시는 거 있으면 여기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재료를 구비해서 레시피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주스가 그 요청이 들어와서 조만간 마주스 레시피도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음료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인사 안 해줘 오늘은. 왜 인사 안 해줘? 안녕. 왜 안 해줘? 목소리만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네, 지금 제거하고 있어서 말을 안 합니다. 안녕. 진짜 안녕. 다음에 올게요.